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자, 사이코패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때 많이 보셨잖아요. 네. 소시오패스 많이 보시고. 네.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저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더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더 낮은 얘기죠. 네. 근데 소시오패스는 인구 100명당 4명 이상 나옵니다. 네. 더 높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시오패스들은요, 반드시 만나보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세요. 나 소시오패스 만난 적 없는데? 나 그런 경우 별로 없었어.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시오패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소시오패스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이 없어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용건 없는데도 말 거는 것들이에요. 왜? 나는 용건이 있어야만 대화를 하거든요.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중요해.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한테 다시 굉장히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갑자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로 돌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하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시오패스들 우리는 경험했고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도 더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